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의사 그리고 가장 친절한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황인용 원장입니다. 심장질환은 노화에 따라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심장에 좋은 음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반대로 심장에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은 튀김이나 도넛 등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체내에 염증 물질을 늘려서 혈관 기능을 망가뜨리고 심장 세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협심증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분 중에 50대 중반이셨던 정모 환자분은 3개월 전부터 가슴이 쪼이는 증상이 있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평상시에 점심 식사를 맥도날드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로 자주 하셨고 간식으로도 도넛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환자분 자신께서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으셔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위와 같이 트랜스지방은 심장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둘째로 정제된 곡물입니다. 정제된 곡물도 심장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한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밀가루로 만든 라면, 짜장면, 짬뽕 등이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LA에 거주하시는 50대 초반의 환자분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를 가지신 분이었는데요. 이 환자분께서는 워낙 라면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라면의 나트륨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나 너무 좋아하시는 라면을 차마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장이 자주 쿵쾅쿵쾅하고 뛰어서 겁이 나셔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식품 영양사분들이 권장하는 정제된 곡물의 적정량은 한 번에 빵 한 조각이나 시리얼 2분의 1컵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셋째,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그 처리 과정에서 살코기가 아닌 지방 부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고 또한 보존을 위해서 나트륨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은 심장과 혈관에 작용해서 혈압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가공육은 일주일에 50g 이상을 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 의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의사 그리고 가장 친절한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황인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